안녕하세요. 어쩌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위스 농부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거주 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공공기관을 찾았어요. 이렇게 인바이테이션 레터가 날라오는데 5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시내에 바로 있어서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거주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스위스 처음 왔을 때 한번 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고요. 저는 지금은 이민한 상태는 아니고 거주자인 상태예요. 스위스가 워낙 까다로워서 영주권 받으려면 스위스에 체류한 기간이 10년이 지나야 돼요. 짠, 이제 다 왔습니다. 번호표를 먼저 뽑아야 돼요. 세 번째, 체류증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제 번호가 뜰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애기들이 아빠 따라서 왔나봐요. 저희 차례가 왔네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인바이테이션 레터를 드리고요. 여권도 꼭 가져와야 돼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내를 해줄 거예요. 뒤로 조금만 가라고 하시네요. 자,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럼 모니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럼 직원분께서 이 사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겁먹지 말고 다시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친절하게 다시 찍어줍니다. 5년 동안 신분증에 붙어있을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찍을 거예요. 양손에 두 번째 손가락을 지문을 찍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 간단하죠? Yes.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모든 정보가 모니터에 나오는데 맞으면 이렇게 사인하면 돼요. 다 끝나면 이렇게 서류를 주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돈 내야 돼요. Okay. Thank you very much. 이제 결제하는 데 가서 돈 내면 끝이네요. 자, 다 되었네요. 그럼 5년 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시내 곳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오픈일인데 너무 일찍 왔나봐요. 오후부터 열 것 같은데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먹을 것들도 팔아서 이렇게 테이블들도 있어요. 와, 빨간색 커튼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살려주네요. 다른 곳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나 해서 와봤어요. 여기도 한창 준비 중이네요. 여기는 모자, 장갑 이런 걸 파는 것 같은데요. 열려고 막 준비하는 거네. 이곳은 벌써 열었네요. 달달한 아몬드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려는데 맛보고 가라고 하셨나 봐요. 옆에 지나가시던 할머니께서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맛보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다시 가봤습니다. 하나만 먹자. 이 달달한 아몬드는 전에 먹어보긴 했어요. 정말 맛있긴 해요. 근데 이 하얀색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아, 누가라고 하시네요. 아몬드랑 피스타치오로 만드시나봐요.
여기서 만드신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어요. 설탕을 녹여서 카라멜라이징 해서 볶아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종이로 만든 다양한 모양의 조명도 팔고 있었어요. 오, 오 이쁘다. 이거 밤에 조명 켜지면 거리 곳곳마다 조명을 저렇게 달아놨는데 저기 밤에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하얀 포장지에 반사돼가지고 되게 예쁘겠는데. 조금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프네요. 이제 점심 먹고 돌아가려고요. 스위스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서 오늘은 버거킹 먹으려고 해요. 결제를 하는데 아, 바보같이 카드를 반대로 꽂았네요. 이렇게 세트 하나에 단품 하나 간단하게 시켰는데 아, 가격이 26.1프랑 한 3만원 정도? 오랜만에 외식이에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지만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